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 옴니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휘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 자세히 살펴봐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육아용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를 수입 판매함으로써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정부가 현금성 저출산 정책을 좀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눌림목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기관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재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함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휘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휘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좀 수주를 따내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신공항 관련돼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조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조 3천억 규모라는 점을 본다라면 휘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좀 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림은 지금 중국과 건설사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실적 또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가방 컴퍼니와 휘림에 대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가격에서도 좀 공략은 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4,300원 전후에서 좀 등락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권보다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휘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0원 전후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단에 있어서는 지지대가 9,700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활용하셔서 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눌림목 자리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